조원입니다. 예, 그 다음 슬라이드 하나씩 넘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로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태평양이라는 곳에서 약 한 16년 한 2개월, 그러니까 세보니까 이제 192개월이더라고요. 192개월 정도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많은 고민들을 했죠.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제 제가 거기서 어떤 것들을 배웠고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큰 곳이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16년, 7년간 이제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에 있어서의 많은 전문성을 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뭐 분야로 치자면 뭐 테크놀로지 트랜잭션이라 그러는데 주로 기술을 사고 판다든지 아니면 기술 기업을 뭐 M&A 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 일을 좀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십몇 년 동안 이제 변호사를 했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또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큰 회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런 많은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십몇 년간 계속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과 같이 공익법재단을 만들어서 뭔가 인권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해왔고 또 이제 장애 분야를 제가 한 20년 정도 이제 섬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장애인 장애인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을 만드는 그런 이제 운동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그런 인권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제가 있는 조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제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되면서부터 과연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40대 중반쯤 되니까 이제 웬만큼 전문성도 쌓은 것 같고 네트워크도 웬만큼 있는 것 같고 뭔가 내 인생의 이제 전성기를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과연 내 인생의 전성기를 이렇게 바쁜 곳에서 내 시간의 그냥 일부를 그런 공익을 위해서 뭐 저희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적절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이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처럼 선교 자체에 풀타임을 하지는 않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회에 그대로 뭔가 영향력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이제 나가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고 한 2, 3년 정도 나갈 그런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 2가 이제 2, 3년 제가 이제 나가기를 준비하면서 겪었던 일들인데요. 사실은 그 이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일찍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러죠? 희귀성 난치병이죠. 나가려고 사무실에다가 사실은 얘기까지도 일부 해놨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제 그런 병의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시험인가? 아니면 그래도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이제 고민을 사실은 좀 하다가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보니까 조금 기다려야 되는 때인 것 같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시간을 조금 늦추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이제 딜레이가 됐고요. 과연 그러면 나는 나갈 때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나가시게 할까 뭐 저도 이제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말 언제라는 그 타이밍을 정할 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언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건강이 좀 안 좋아지고 몸도 좀 예전 같지가 않고 이러면서 야 이게 큰 조직에서 이렇게 도움받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과연 혼자 나가서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2, 3년간의 그런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준비했던 일들은 첫 번째는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쪽을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시중에 나와 있는 한글말로 된 스타트업과 관련된 책은 다 읽어봤던 것 같고 제가 뭐 사업가는 아니지만 제가 스타트업을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들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좀 이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대형 로펌에 있을 때는 사실은 큰 대기업들을 주로 상대하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만날 필요 없었던 그런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또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만났고요. 또 많은 분들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 멘토이신 우리 김 목사님도 종종 뵙고 또 먼저 이제 시작하신 선배님들도 많이 뵙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나오기 전에 내가 꼭 만나봐야 될 사람들 그 리스트를 좀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현업에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 뭐 이런 준비를 해서 결국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그냥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상 나와야겠다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고민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과연 내가 누구랑 시작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기도를 구체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이 길이 정말 제 나름대로는 기도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누구와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결정하겠지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가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참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뭐 그냥 보통 뭐 얘기하는 거는 야 진짜 내가 같이 처음 시작했던 그 멤버들을 만난 거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한 그 장소를 정한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오래 한 것 같지만 사실 저 이제 11개월 됐습니다. 네, 11개월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에는 이제 결국은 그런 고민을 거쳐서 제가 2017년 3월에 이 딜라이트라는 이제 그 법인을 만들게 됐습니다. 딜라이트의 이름은 드림 라이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꿈에 우리가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자. 그래서 이게 어떤 작은 기업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약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름을 지었고 우리는 이제 저 두 길 중에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예, 그 앞에 슬라이드 보면 이제 그 사진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좁은 길을 향해서 가자라고 하고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가 저희 이제 사무실의 홈페이지입니다. 뭐 그럴 듯하게 잘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사무실을 시작하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구성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오면은 이걸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제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다. 그래서 이런 미션과 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 같이 들어온다. 라고 해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시는 분은 항상 저걸 읽고 밑에다가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저거를 이제 사무실에 붙여놓는데요. 먼저 저희의 미션은 예,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예. 딜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며 전문성과 혁신적인 서비스로 사회와 고객에게 헌신한다. 이게 이제 뭐 일반적인 용어로는 공익이고요. 또 이제 교회 용어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죠.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회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공익을 우리 법인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에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매출의 일부를 공익활동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익이 안 나도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우리는 공익을 위해 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연말에 월급이 줄어들더라도 우리는 이게 우리 이제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분들도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와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여튼 우리의 가장 큰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공익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성과 혁신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시장이 점점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리갈 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시장도 정말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은 이제 정말 레드 오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전문적인 서비스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런 ICT,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AI라든지 요즘은 이제 바이오 쪽 일도 많은데요.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앞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성을 좀 가지자. 그리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가자. 그러니까 AI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변호사 업계의 프랙티스 방향도 이제 많이 바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의 방식도 우리가 먼저 고민하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로펌 치고는 작은 로펌 치고는 예외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래머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온라인 서비스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저희 미션은 이제 하나씩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의 일부를 공익활동에 쓰고 법인과 구성원 모두가 공익활동에 동참한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윤리적으로 일하고 적정한 이윤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변호사들이 지금 사회에서 많이 지탄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거는 해도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일한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은 이거 뭐 찍고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가끔씩 이런 얘기 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원에 있는 누구하고 제가 아주 친하기 때문에 아주 큰 사건들에 있어서 좀 같이 좀 예컨대 해줄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문의를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법인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되게 솔깃해요. 왜냐하면 이제 비용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들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을 정해서 했고 이윤도 이제 적정한 이윤을 저희가 받자.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제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무실에서 받던 그 레이트에 지금은 3분의 1 또는 2분의 1 정도를 받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변호사들이 방을 하나씩 이렇게 쓰지만 저희는 그냥 조그만한 공간에 변호사들이 그냥 다 붙어서 그렇게 그냥 똑같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비용을 줄여야 다른 비용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적정한 이윤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문화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여튼 고객을 위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단순한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한다. 이 심플 라이프는 뭐 기독교 쪽에서 한동안 또 유행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좀 심플하게 살자. 심플하게 산다는 거는 우리가 씀씀이도 조금 단순화시키고 보통 이제 대형 로펌들의 변호사들은 연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지출이 크지만 우리는 가급적이면 씀씀이를 좀 줄이고 우리의 삶을 좀 심플하게 해서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라고 하고 사실은 뭐 삶의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이라고 요즘 많이 하는 것들이 사실은 여기 미션에 있는데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업하고 나서 지금 이제 11개월이 됐는데 정말 제가 몸이 아파서 쉰 날 3일 빼고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쉬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는 것도 사실 우리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왔는데
사실은 여기 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요. 제가 이제 그 큰 로펌에서 일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이제 이렇게 살 수만은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 뭐 예를 들어서 선교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제 마음대로 시간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조직이 워낙 크기도 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내가 예를 들어서 1, 2주씩 시간을 빼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지금 정말 바쁜 시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꿈꾸어왔던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너무 오면서 사실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길러져서 밖으로 나가도 상관없다. 그 대신에 여기서 좋은 가치관과 그런 이제 전문성을 갖춰서 나간다면 그게 우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세 번째가 사실 제일 힘든 겁니다. 구성원 서로가 신뢰하고 업무와 삶의 필요를 돕는다. 이 삶의 필요를 돕는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서 퍼포먼스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뽑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막상 일해보니까 쉽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구성원의 약속에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이것도 지켜야 되지만 만약에 저나 동료들이 이걸 안 지키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공동체고 한 사람이 들어왔으면 결국은 뽑았으면 이건 내 잘못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켜가면서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1개월간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처음에 저희가 이제 한 4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3명의 변호사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3명의 변호사를 더 뽑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고객들이 또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2017년 말에 보통 고문기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월 자문료를 내고 우리의 모든 일은 이제 니네 쪽에다 맡기겠다 뭐 이런 거를 고문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고문기업을 연말에 우리가 한 20개 정도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작은 기업에다가 작은 로펌에다가 그렇게 고문기업을 맡기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정말 은혜로 끝나고 나니까 거의 20개 정도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대로 그런 고문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지나고 나면은 정말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도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분야에서도 좀 리스키하지만은 정말 의미 있는 일들. 장로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보니까 창업 및 ICO 전문가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ICO라는 게 엄청나게 지금 사회적으로 화두가 돼 있고 제가 어제는 뭐 제 자랑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8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업무 의뢰가 왔는데 저희 일이 많아서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그만큼 이 영역을 지금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전문화된 서비스를 찾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많이 또 그러니까 경쟁은 치열하지만 정말 깊이 있는 전문가가 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테크라고 저희가 매출의 일부를 이제 공익을 위해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법인에서 모든 자금을 다 대서 이번에 이제 장애인을 위한 기술 디자인 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야 이거 정말 될까? 더군다나 기술 공모전을 법률 회사에서 한다라는 게 사실은 다들 왜 이런 걸 로펌에서 해? 하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지난주 말까지 이제 지난 금요일까지가 마감이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50개 이상의 팀들이 응모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의미 있는 그런 공모전을 하게 됐고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이제 동영상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와이너미리 안녕하세요, 서아이스입니다. 네, 이번에 특별한 공모전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디테크 공모전인데요. 네,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 디자인을 개발하는 청년 사업과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지원하는 아주 특별한 공모전입니다. 네, 사실 장애인을 위한 기술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기술이죠.
선정된 분들께는 상품과 함께 최고의 멘토들에게 멘토링을 받는 기회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특허 출원 지원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있다고 하네요. 네, 따뜻한 꿈을 가진 여러분들 디테크 공모전에 초대합니다. 트와이스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와이너 미리언 트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그 고문 기업 중에 그 JYP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어요. 사실은 제일 이제 고마운 곳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큰 로펌에서 일을 하다가 작은 사무실을 이렇게 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아 그러면 자기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1호 고문 기업이 되겠다라고 해서 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트와이스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인기 있는 네, 되게 인기 있는 걸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그런 공익 활동들도 하나씩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오늘 KBM에 온 것이 저로서는 이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큰 확장이다, 영역의 확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우리 선배님들, 우리 이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뭐 후배들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같이 만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역은 다르고 하는 일은 다르지만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저에게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 있어서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초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고민은 결국은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과연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과 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느냐. 그래서 물론 크리스찬 공동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의 그런 공익적인 가치와 지향성을 어떤 식으로 담아낼 거냐 하는 그 공동체성에 대해서 계속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공격적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밸런싱을 할 거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리스키한 영역을 우리가 개척하는 것과 기존의 전통적으로 변호사들이 했던 이제 노블 비즈니스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만들어갈 거냐 하는 관점에서는 정말 우리가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으면 그 원칙에 맞게 비즈니스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나올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항상 분배나 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사실은 훨씬 더 일을 많이 했고 누구는 일을 적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공정하게 서로 보상하고 배상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 일을 시작한 것이 결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사실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하여튼 지금까지는 나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어떤 돈에 기준을 두고 뭔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좀 조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바쁜 거하고 분주함은 좀 구별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많이 바쁠 수 있고 진짜 하루도 못 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하루를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삶의 우선순위를 지켜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이제 정말 1년 이제 막 시작한 법인인데요. 이제 정말 저 같이 기도하고 같은 길을 간다는 차원에서 부족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하는 것이 과연 나는 또 우리 법인은 사회 그리고 고객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보면서 이런 가치에 맞게 제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같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